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큰 사랑, 그 사랑을 가만히 헤아려 봅시다.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세상에 속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 손길을 기억합시다. 하나님의 그 큰 사랑, 그 사랑을 알기 전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? 1절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.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살았습니까?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니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. 또 2절의 말씀,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습니다. 3절에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.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사상과 관습과 흐름을 따라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았습니다. 아무런 자책도 없이 허물과 죄 속에서 육신의 욕구대로 살았던 것입니다.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5절에 말합니다. 그리고 6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다고 말합니다.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의 본질의 역전이 일어났다는 것이죠. 이 얼마나 충격적인, 감격스러운 역전입니까? 여러분, 앞으로 졸업하고 나가서 큰 교회를 맡아 목회하는 목회자는 못 되더라도 탁월한 설교자, 상담가, 교육가, 음악가는 못 되더라도 자신이 맡은 일을 정성스럽게 성실하게 끝까지는 할 수 있기 바랍니다. 남들이 인정하는 대단한 사역자는 못 되더라도 하나님이 고개 끄덕일 수 있는 성실한 일꾼이기를 원합니다. 무슨 화려한 말솜씨나 기교는 없더라도 그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정성 다해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. 만일 제가 사람을 고용하는 위치에 있다면 저는 재간이 많은 사람보다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람, 자기 일에 우직하고 성실한 사람을 택할 것 같습니다. 분명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고 생각합니다.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큰 사랑, 그 사랑을 가만히 헤아려 봅시다.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여기까지, 이곳 선지동산까지 인도하셨습니다.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세상에 속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 손길을 기억합시다.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시다. 이제는 내 중심으로, 내 욕심대로, 내 방법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,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위에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.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여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. 이 은혜에 대한 감격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. 이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성실하게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